사랑을 받고 온 성도들의 사랑을 입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이와 같이 지켜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수고하신 조형숙 전도사님의 이 미수연의 이 예배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은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나셨어. 오직 한 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앙삼아 살아온 안나 할머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끊임없이 나라와 교회밖에 몰랐던 아버지 그 귀하신 신앙을 우리 전도사님 본받아 오늘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의인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네바람의 백향목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 한 가지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십니다. 따님께서 나오셔서 어머니 삼신에 그냥 지나실 수 없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음악대학교 교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없으리로다.
주신을 지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 많이 불편할 겁니다. 아직도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성격이 깔끔하신지 당신이 불편하고 저 마음이 시상해도 표시를 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섬길 줄 아는 참 귀한 어른이시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사역자의 길은 저런 길이고 사역자의 삶의 자세는 저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후배 사역자로서 많은 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사셨어요? 조카 사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입니다. 88년 전의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년배의 머리 깨끗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저는 잘 몰라요. 일제 36년의 압박에 사슬에서 6.25 통역 상장으로 휘민하는 전쟁 가운데에서 그 가난과 무지와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인고의 수월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과 그 사명의 길이 있었어요. 머리가 명석하셨어요.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순간이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고 인내하시면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남들 같으면 그 공부를 가지고 당신 자신 하나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보이고 싶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전도사님의 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조국을 먼저 생각하셔서 언제나 늘 가르치는 자, 문맹을 깨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 생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대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예요 나예요 생명 그대로 나오리
불고 쳐주시고 1924년 2월 27일에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셨으며 장모님의 부친께서는 약관 26세에 교회 장로로 봉직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주에서 조 전도사님이 소학교를 마치고 15세에 서울 대화여학교로 유학하셨는데 나중에 연구인이 되신 유경수 여사가 동기동창 가운데 한 분이시고